깜짝 놀라셨죠? 저희는 원더우먼 TV예요! 네, 아니 어제 저희 마지막 방송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저희가 17% 공약을 사실은 약속을 했었는데 저희가 바로 이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깜짝 라이브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저희가 직접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원더우먼 1등 드라마 대박 드라마답게 오늘 의상부터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더우먼입니다. 누가 봐도 원더우먼이고요. 이 의상의 킬포는 이 짧디짧은 만토라고 생각해요. 아주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귀염뽀짝하죠? 날다가 말겠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조금 좀 센 언니 느낌으로다가 레드 부츠 신었는데 뭐 진소연 씨 얘기하니까 뭐 어따 돼. 어따 될 수가 없네요. 네. 벌칙을 받는 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저는 뭐 카리스마가 빨랍니다. 아니 이거 투구까지. 네네.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토르가 제 동생인데 원래 제 나라인데 그걸 뺏어가지고 망치를 부시러 왔습니다. 저는 토르인데요. 좀 약간 좀 비실이 토르 겸 조금 되게 고운 토르. 네, 고운 토르. 네. 청초한 청초 토르. 네, 이렇게 긴 머리 이렇게 처음 해보는데 되게 네, 신기하네요. 근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얼굴은 엘프예요. 엘프. 너무 예뻐. 몸만 토르. 아 몸이 아니고 옷만 토르 같은 느낌이죠? 네, 저는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의 특징 터프가이 터. 진한 눈썹, 호랑이 머리 살려봤습니다. 네. 아니 다들 각자 원래 샵에서 출발하기로 한 시간보다 훨씬 늦게 뭘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네. 완성도 있게 하시느라고 별걸 다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요. 우리 배우님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복잡을 준비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저희가 한 명씩 대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이제 제가 막 거의 난동을 부리는 신이 있었어요. 에라이 그냥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좀 침을 뱉는 신이었는데 대사를 하니까 정말 있는 힘껏 치니 맞아요. 정말. 근데 요새 사실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말 튀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제가 정말 마음껏 비말을 튀기면서 그 대사를 했었던 그리고 선배님들 그 리액션이 막 이런 불쾌한 리액션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신발끈 묶어주는 신이 사실 촬영할 때는 보통 반대 아니야? 그러면서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잘 찍어주셔서 방송으로 봤을 때 그 신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그 신발끈 묶어주는 여자. 근데 저는 그냥 너무 고마운데 그냥 내가 묶으면 할 거예요. 좀 미안해서. 맞아요. 원근 씨도? 저는 근데 신발끈이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아니 풀어졌다면? 풀어졌다면은 이거 봐, 어딜 빠져나가려고 그래? 어딜 빠져나가려고 풀어졌다면 아니 뭐 이렇게 뭔가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신발끈을 묶어주면은 되게 감동스럽고 짠할 것 같아요. 되게. 남자분이 하니 씨를 묶어준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좋죠. 제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발을 이렇게 갖다 대겠죠. 묶어줘라. 저는 묶어주면 제대로 묶나 잘 볼 것 같아요. 지금 흘렁흘렁하게 문장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눈 뜨시면 지금 네. 대충 묶나 흘렁흘렁 묶나 꽉 묶어야 돼 막 이런 거 꽉 꽉 묶어주는데 거기다 한 마디 더 이렇게 야물딱치게 선배님들 진짜 한 분 어떻게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왜 이제서야 만났나 할 정도로 정말 따뜻하고 천사예요. 이거 등에 보이진 않지만 날개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 네, 유주다.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을 공주님이라 부르는데 되게 따뜻하고 마음도 넓고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공주님이라는 애칭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공주님인 것도 그런데 이 상현 선배님한테도 공주님이라고. 네. 상현 군주. 저는 드라마하면서 족뱅이란 족뱅이 세트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굉장히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네, 저희 그 촬영할 때마다 족뱅이가 와가지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딱 한 번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뭐 그거를
풀러다가 누가 왔다 혹은 뭐 들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풀러서 실제로 본 건 딱 한 번이었는데 어이구 골뱅이가 막 쫄깃쫄깃한데 막 야들야들하고 막 매콤달콤한데 또 거기다가 족발이 막 더 부드럽고 막 그렇잖아요. 궁합이 아주 잘 맞더라고요. 맛있겠다. 네. 저는 골뱅이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도 매워서. 초딩이야 봐. 초딩이야. 아니, 매운 걸 맵찔이 맵찔이. 극 중에서도 승훈이가 맵찔이로 나오는데 평소에도 맵찔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딱 차려놓는데 저는 족뱅이만 먹었고 저는 족발만. 족발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취향이 완전히 그렇죠. 갈리더라고요. 족뱅이 좋아하십니까? 두 분은? 족뱅이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만약에 족발과 그치, 같이 먹는 족발과 족뱅이가 아니 골뱅이가 있다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 이렇게 돌돌돌 소면까지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을 줄 아네. 우리 유준 씨는 그렇게 거의 뭐 식욕이 많이 없으시죠? 아니 저 진짜 많이 먹는데 청초 이슬만 먹고 살기로 네. 유명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저 어제도 떡볶이랑 칩니다. 오면서 한 거 저희가 항상 4시 모이면 유준 씨한테 맨날 밥은 먹고 다니냐 맨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워낙 살이 안 찌나 봐요. 예. 팬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마지막에 뮤직비디오 찍었잖아요. 촬영 현장도 너무나 힘들고 고된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엑스트라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한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배우들이 다 너무 흔쾌히 재밌게 선뜻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요. 한번 인천에서 저희가 다 씬을 찍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으러 가지 않고 모여가지고 그걸 찍었거든요. 저도 그날이 기억에 나요. 그죠. 에스컬레이터에서 원래 잠깐만 찍고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막 사이다를 사와라 1시간 넘게 사이다를 막 그 한데 어제 마지막 부분은 거의 다 편집된 부분이 반절 정도 나간 거고 저희 SBS의 아마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을 텐데 풀 버전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들 열정 있게 참여할지 몰랐는데 몰랐죠. 찍어놓은 거 모아놓은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래서 보충 촬영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이한희 감독님이 잘 이끌어 주셨죠. 아예 저야 뭐 극성 엄마처럼 더더더 막. 그동안 원더우먼이라는 작품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덕분에 저희 원더우먼이 있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 회까지 시청률이 잘 나와서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고 울고 이렇게 우리 원더우먼을 즐겨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상식 때는 다 같이 한번 모이겠네요. 네네네. 그때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